오늘의 비정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저녁부터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밝힌 이후 이날 하루에만 민주당의 기부금 모금이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대권 주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등판 가능성에도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셸 여사가 그동안 출마에 분명히 선을 그어왔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셸 대안론이 여전하다고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시에 유력한 대타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며 본격 견제에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가자지구 미 전국적으로 반전 시위대가 집결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24일 워싱턴 DC 의회 방문이 시위 D-Day로 잡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와 보안업체 소프트웨어의 충돌로 인한 IT 대란이 어제도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1,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2만 1천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으로 LA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을 리부팅하고 복구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36곳의 법원이 오늘 폐쇄됐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IT 대란으로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위치한 KRCR 방송국에선 손으로 직접 지도를 그린 일기 예보까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부촌 팔로스워디스 에스테이트 지역 서쪽 4마일 지점에서 어제 낮 3시 9분경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를 보인 남가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선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들은 리버사이드, 코로나, 그리고 샌버나디노, 엔젤레스 구기림 등에서 발생해 주택과 임야 등이 소실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업데이트로 인한 초유의 전신 장애로 은행 창구용 컴퓨터가 지난 주말까지 이틀 동안 셧다운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편물 배달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연방 우정국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사당국이 한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자칫 클릭했다간 순식간에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 신분 도용과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벗어난 국외 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숱이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 드립니다. 노 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중 가장 약한 5등급의 베릴이 상륙 직후 별다른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서 장시간 정전사태에 열파까지 덮여 23명의 사망자가 뒤늦게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전국 5만 5,200여 개의 한국의 편의점을 분석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만든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이삭이 연출한 재난영화 트위스터스가 공개된 지난 주말 북미 지역에서 4,270만 달러, 전 세계 1억 2,32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